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아 회계사고요. 우리 재물 손해사정사 2차 회계학 1차 모의고사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의 기본 전제는 일단은 이 문제를 풀었다. 15문제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당연히 모의고사 시간이기 때문에 종이에다가 흰종이에다가 쓰셔서 하셔야 됩니다. 뭐 작년까지는 다 오프라인 강의였지만 올해는 이제 뭐 어차피 어쩔 수 없었죠. 뭐 코로나 때문에 물론 강의를 하신 분도 있지만은 또 이게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을 다 하시고 나서 이제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됐죠? 예, 그럼 보시죠. 뭐 1회 난이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1회차 모의고사는 뭐 실제 시험보다는 더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답이 아니더라도 내가 저 문제 못 맞출 것 같아. 그래도 끄적거리셔야 됩니다. 반드시 뭐라도 쓰셔야 됩니다. 정 쓸 게 없으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재평가 얘기 나왔어. 그럼 재평가에 대해서 이 문제는 못 풀겠는데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 그런 걸 좀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출제위원이 마음이 동요가 돼서 하여튼 0.5점, 1점이라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점수가 반면 무조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르더라도 답안 작성하자. 예, 하시죠. 문제를 풀면서 또 이런저런 뭐 잔소리, 이런저런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재평가 문제죠. 질문부터 보는 겁니다. 항상 비용이 얼마냐? X2년도 비용이 얼마냐? 두 번째는 총 포괄 손익에 뭐 미치는 영향. 그래서 뭐 영향 나오면은 이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또는 증가 또는 감소로 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단서 조항이 다 실제 시험관점에 다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그림 그리시면 되잖아요. 그림을 그리시면 될 텐데 차량 운반거를 취득했다. X를 연초에 취득을 했고 풀었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뭐 재평가 모형 적용하고 있다. 재평가 모형 적용할 때 기존의 감가상각 누계 전부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문장을 필요 없는 것이죠. 이 문장은 회계처리 부분이잖아요. 뭐 상각 누계 제거법, 그다음에 비례 수정법 이런 것들은 문제 풀 때 그냥 읽지 말자. 어차피 이거 회계처리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푸는 문제하고는 정답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 그 다음에 사용함에 따라서 일부를 이익영역은 대체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이죠. 이것이 잔존 냉수 동안 대체된다 이런 얘기죠. 잔존 내용 연수 걸쳐서 뭐 대체가 된다. 뭐 그런 의미죠. 의미 자체가. 잠시만요. 저 글씨가 너무 크네. 그리고 공정가치가 각각 주어졌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바로 그림을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그림을 어쨌든 뭐 공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아주 크게는 못 그리고 X 1년 초 그리고 1년 말 일단 여기까지 지금 장부가 그림이죠. 처음에는 20만 원의 장부가다. 취득가가 뭐 곧 장부가가 되겠지 처음에. 그러다가 내용률수 5년 잔존가치 빵 정액법으로 했기 때문에 나누기 5에서 4만 원씩 나누기 5에서 감가상각비 4만 원씩 인식을 합니다. 물론 실제 답안지에다가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응? 만약에 4만 원 썼어. 여기다가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겠지. 여기다 뭐 주석 1번, 주석 2번, 주석 3번 또는 별표 1번, 별표 2번, 별표 3번 해가지고 밑에다가 그 자세한 내역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림 그리실 때는 항상 이게 뭐다라고 써놓는 게 좋겠지 당연히. 그래서 뭐 장부가다. 이거는 차량 운반구 장부금액이다 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서 그렇게 쓰시는 게 좋겠죠. 처음에는 좀 잔소리가 이것저것 많을 겁니다. 왜냐면은 뭐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 답안 작성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 그리실 때는 이게 뭐다, 장부가다 등등을 써놓으시고 그 자세한 내역들을 밑에다가 여기다 쓰면 좀 지저분하니까 저는 이제 설명하는 입장이니까 여기다 쓰지만은 답안 작성에다가는 깔끔하게 주석 1번, 주석 2번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겠죠. 오케이, 이건 이제 감가상각비다 라는 것이고 그럼 장부가가 이제 16만 원이 됐잖아요. 그리고 공정가치 했더니 18만 원이야. 1년 만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가치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쭉 다시 상각을 할 텐데 남아있는 내용연수 4년간에 걸쳐서 감가상각할 테니까 18만 원 나누기 4 하면은 뭐 4만 5천 원의 감가상각비가 인식된다. 그럼 여기는 일단 13만 5천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올라갔을 때 그 2만 원 색깔 다르게 해서 이게 뭡니까? 그게 재평가 잉여금이잖아요. 제가 기타 포괄 손익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쓰겠습니다. 플러스 2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야. 답 쓸 때는요, 기타 제가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했지만은 답안 작성할 때는 이거 다 쓰는 거지. 단 기타는 기타 포괄손익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써야 출제하는 사람들, 그 채점하는 사람들이 물론 출제위원이 채점 위험이 되겠지만은 감동을 먹고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 물론 그게 감동의 요소는 아니고 당연한 건데 실제 제가 채점을 많이 해보잖아요. 그럼 정말 답은 똑같은데 과정이 너무 천차만별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팍 납니다. 답만 맞고 과정이 너무 부실해. 그럼 점수 팍팍 가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다 비슷합니다. 나한테 예의를 갖췄냐? 출제하는 사람들. 예의를 갖추지 못했냐?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동요가 될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점수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기타는 뭐 재평가 인여금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얼마로? 6만 원으로 떨어졌네. 이게 사용함에 따라 대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재평가 인여금 이것이 남아있는 내용연수 4년간에 걸쳐서 5천 원씩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평가 인여금이 그 부분만 이해 목적으로 분결한다면은 2만 원 나누기 4에서 5천 원씩 이익여금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남아 있는 매년수 동안 대체된다. 사용함에 따라 대체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미 기타 포괄손익이 미친 영향. 다시 말하면 재평가인여금이 5천 원이 지금 날라간 겁니다. 날라갈 나머지가 얼마? 15,000원밖에 없는 거지. 기타 포괄손익이 미친 영향 15,000원. 왜요? 이미 기타 포괄손익이 미친 영향 마이너스 5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포괄손익 미친 영향이 2만이 아니라 마이너스 5천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차별에 있는 재평가 인여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 나머지 이거 뭐요? 여기 12만 원이니까 단기죠, 그렇죠?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 마이너스 6만 원이고 이것은 재평가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됐습니다. 기타 쓰는 거는 뭐 재평가 인여금이고 단기는 뭐 재평가 손실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거 갖고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비용이 얼마냐 했을 때는 X 2년도 비용입니다. 마이너스 6만 원 하면 틀린 것이죠. 뭐가 더 있습니까? 감가상각비도 있잖아요. 4만 5천 원 더하기 6만 원 해서 10만 5천 원 이렇게 하셔야지. 10만 5천 원. 첫 번째 답은 10만 5천 원인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다 풀어놓고 6만 원 쓰신 분이 많습니다. 그럼 틀린 겁니다. 이렇게 써도 틀린 거지. 마이너스 10만 5천 원 틀렸습니다. 그것도 왜 틀린 겁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초반에 특히 1회차, 2회차 때는 잔소리가 많을 거라고요. 답안 작성에 대한 잔소리죠. 그래서 마이너스 10만 5천 원 쓰면 왜 틀린 겁니까? 그거는 뭐뭐에 미친 영향 쓸 때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쓰는 것인데 비용을 꽉 집어 물어봤으니까 10만 5천 원에서 이제 절대값 쓰는 게 맞는 것이죠. 됐습니까? 6만 원 써도 틀리고 마이너스 6만 원 틀리고 마이너스 10만 원도 틀리고 정답은 10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총포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할 때는 답을 이렇게 쓰는 게 정식이겠죠.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하고 기타 이제 포괄 손익에 미친 영향이다라고 해서 따로따로 쓰고 나서 그래서 총 포괄 손익에 미친 영향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가장 좋은 답안지가 되겠죠. 단기 손익은 이미 했잖아요. 이거랑 이거 해서 10만 5천 원인데 그냥 10만 5천 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10만 5천 원. 그러니까 몸에 미친 영향 부호를 써야 되는 거니까 기타 포괄손익 미친 영향은 마이너스 15,00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2만 원. 다시 말하면 여기 뭐 증가 감소를 해라 그랬으니까 12만 원 감소가 정답이 되겠죠. 12만 원 감소 그렇게 정답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 여기 있는 5천원도 별도로 대체되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15,000원만 기타 포괄손익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기본 이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자본에서 자본의 대체다. 자본에서만 영향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타 포괄손익 누구에게만 영향 주는 것이고 우리 총포괄손익에 미친 영향 할 때 다시 말하면 IS에 있는 포괄손익 계산서 기타 포괄손익에는 영향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자본에만 영향 주신다. 자본에서 자본의 대체다라고 했었습니다. 예, 됐어요. 다음 문제. 질문부터 보는 거지. 단기 손익 공정화 시점 금융자산 그 FVPL 금융자산이죠. 그다음 이것은 FVOCI 금융자산입니다. 처분 손익을 각각 해봐라. 이제 주식이잖아요. 그럼 하나 정답은 나왔습니다. 얘는 0입니다. 왜? 그냥 0 쓰면 좀 민망하니까 쓰는 거지 과정에다가 언제나 0이다.
그냥 언제나 영이 아니라 지금 FB OCI 금융자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주식의 경우입니다. 걔는 언제나 0이다.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채권도 그런 줄 알았는데 채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은요, 이거 처분할 때 처분손익이 있습니다. 채권 쪽은 처분손익이 어떻게 되냐면 처분가 빼기 상각후원가입니다. 처분가 빼기 처분시점의 상각후원가, 그렇게 해서 처분손익 계산하거든요. 주식만 언제나 0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에 질문을 많이 받겠죠. 그 사이트 내에서도 받지만 그 이 한메일로, 그렇죠? 이메일로 제가 한메일 썼는데 그 이메일로 받는 경우가 더 많은데, 어쨌든 이런저런 거 다 질문해 보면은 이런 거가 1년에 그래도 한 대여섯 명 있는 것 같아. 똑같은 질문을. 이야씨, 네가 이거 언제나 0이라고 했잖아. 응? 그 채권도 0인 줄 알아. 채권은 0이 아닙니다. 하여튼 물론 이 문제는 주식인데 생각이 나서 그거를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 다음에 얘는 일단 뭐 읽어는 다 보셨을 겁니다. 100주를 취득했는데 X년도에 수수료가 있다. 수수료는 처분 손익하고 관련 없죠. 지금 처분 손익을 꼭 물어봤으니까 그 단기 손익에 영향 주겠지만은 장부가하고는 관련 없잖아요. 차분의 수수료 대변은 현금이기 때문에 이건 장부가 영향 없으니까 무시하시면 됩니다.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이 아닙니다. 지금 처분 손익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박스는 공정 가치다. 그리고 4년도에 전부를 100주죠, 100주 이만큼에 팔았대. 오케이. 그럼 이제 처분 손익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100주 곱하기 2750에다가 처분가에다가 처분 직전의 장부가 2700이죠.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얼마야? 5만원? 아, 5천원? 5천원. 5천원에서 이제 처분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FBPL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처분 손익이든 평가 손익이든 직전 장부가랑 비교했던 거잖아요. 처분 손익은 처분가 빼기 직전 장부가. 이거 직전 장부가 이거가 되는 거고, 평가 손익도 평가일 당시의 공정가치하고 직전 장부가하고 차이, 그만큼이 또 평가 손익이었죠. 그래서 FBPL 금융자산은 평가 손익이든 처분 손익이든 직전 장부가랑 비교한다. 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유가증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2번 문제죠. 그러니까 물론 유가증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처분에 대한 얘기거든요. 두 개를 다 비교해서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3번. 우리 모의고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실제 시험보다 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부는 뭐 항상 모든 공부가 다 그렇지만은 실제 출제되는 것보다 더 빡시게 공부하는 게 좋죠. 그렇죠? 완전 빡신 건 아니야. 약간 빡시게. 약간 빡시게. 공부 계획도 그렇잖아요. 내가 오씨 스타워치로 다 찍어봤더니 하루에 5시간 바뀌면 그렇다. 우리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내가 주말 내내 공부했더니 10시간 공부했는 줄 알았는데 스타워치로 했더니 뭐 5시간 공부하고 있네. 그럼 이제 목표 삼을 때는 뭐 6시간, 뭐 7시간 이렇게 잡는 거지. 그렇죠? 약간 실제보다 약간 빡시게 항상 그러기에 가장 베스트입니다. 예, 이거는 재무비율 문제죠. 재무비율 문제는 거의 15문제 중에 한 문제는 뭐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많을 때는요 한 두 문제도 나옵니다. 다만 그 두 문제는 한 문제는 완전히 다이렉트로 재무비율이고 한 문제는 다른 탑픽하고 섞어서, 예를 들어서 뭐 재고자산, 뭐 매출채권 이런 데가 섞어서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하여튼 한두 문제는 얽혀있다는 겁니다. 실제 시험장 가면은. 그러니까 재무비율은 싹 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배우자는 재무비율이 있어. 이런 거 안 배웠잖아. 하지만 이런 것들은 특수한 것들은요 주어주는 것이죠. 영업순환주기가 재고자산 회전기간과 매출채권 회전기가 더한 거라고 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평균 매출채권을 구하라고 했던 것이고, 재고자산 회전을 할 때 분자의 매출 쓸 때도 있고 매출원가 쓸 때도 있지만 제가 아무 말 없으면 매출원가 쓰라고 했었죠. 그렇죠? 하지만 매출로 쓰라고 하면 또 매출로 쓰는 겁니다. 실무상 두 가지가 다 쓰이기 때문에 분자 얘기고요. 그리고 뭐 평균은 뭐 당연히 기초 더하기 기말 나누기 2를 하는 것이고, 그 얘기는 뭐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 됐고, 1년은 360일로 가정한다라고 했으니까 맞춰줘야 되겠죠. 예, 뭐 하다 보면 되겠지. 그 영업순환직이 272일은 360일 나누기, 일단 얘부터 재고자산 회전기간부터 볼까요? 그럼 재고자산 여기가 회전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재고자산 회전일 이 부분이, 그러니까 360일 또는 365일 나누기 재고자산 회전일이 재고자산 회전기간 또는 보유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평균
재고자 산물의 매출 원가스라라고 돼 있죠. 매출 원가는 어디냐? 여기 원가율 90%인데 매출 10만 원 돼 있으니까 매출 원가는 9만 원이 되겠죠. 어떻게 해서요? 10만 원 곱하기 0.9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여기가 9만 원이 나왔다. 평균 재고자산 기초 더하기 기말 나누기 2잖아요.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하면은 5만 원이 되겠죠. 5만 원. 그래서 요 부분이 이게 재고자산 회전율이잖아요. 재고자산의 판매 속도를 의미하는 회전율인데 1.8 회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360 나누기 1.8 회전 이렇게 하시면은요. 이렇게 하면은 200일이 나오겠네. 더하기 360일 평균 매출 채권분의 매출이죠. 역시 이 부분은 뭡니까? 매출 채권 회전율이죠. 매출 채권 회수 속도를 얘기하는 매출 채권 회전율입니다. 매출액은 저기 뭐 10만 원 나왔고 평균 매출 채권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X값이 되겠죠. 하지만 이 전체 부분, 이 전체 부분이 며칠 나와야 되는 거예요? 72일. 왜요? 272일은 200일 더하기. 뭔데? 뭐는 72일이죠. 그럼 이게 72일 되려면 여기가 5회전인가요? 맞나? 5, 7, 2, 3, 15. 맞죠? 5회전. 그래서 5회전이 되려면 X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만원 나누기 X가 5회전이다. 그러면은 X값은 그게 정답인데 2만원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재무 비율을 아시면 풀 수 있는 문제. 왜냐면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기간, 매출채권 회전기간이 전체 재무 비율에서 제일 잘 나와요. 왜 잘 나오겠습니까? 재고자산 쪽과 매출채권하고 서로 엮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잘 나옵니다. 하지만 버릴 게 없어요. 재무 비율은 한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다 외우시라 책에 있는 거. 네,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마찬가지로요. 아까 여기도 매출원가 쓰라고 하면 매출원가 쓰는 것이고 암호화로 쓰면 매출원가 쓰는 것이고 매출 쓰라고 하면 매출로 쓰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다 쓰이기 때문에 여기도 평균 쓰라 하면은 기초 더하기 기말 나누기 2를 하시는 거고 그냥 기말 쓰라 하면은 또 기말로 쓰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기말로 하는 것도 다 실무상 있다. 그러니까 요 지표만 해도 실무상 4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한 실무는 그냥 실무에서 끝이 아닙니다. 다 수업 목적 상으로도 다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니 실무 지금 우리가 뭐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실무 얘기해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실무에서 쓰이면서 시험 목적으로도 다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호화로 없으면 평균, 암호화로 쓰면 여기 매출원가. 여기는 원래가 매출이 되는 것이고 암호화로 없으면 평균으로 쓰라. 넘어갑시다. 재무비로 싹 다 외우시자. 이 문제는 뭐 공간이 뭐 여기밖에 없네.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보시죠. 갑자기 화면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 됐네. 질문부터 봅시다. 감모 손실하고 평가 손실을 각각 구해봐라 라는 좀 잔인한 문제입니다. 일단 이 자체만 하면 그렇게 잔인한 게 아닌데 여기 보시면 첫 줄 때문에 잔인한 거죠. 보시면 매입시마다 평균을 계산한다. 가중평균법. 뭐예요 이게? 그게 이동평균법이죠. 계속기록법 하의 평균법이 이동평균법이고 실지재고조사법 하의 평균법이 총평균법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되는 단어겠죠. 이건 이동평균법입니다. 이동평균법만 해도 빡신데 거기다가 감모손실, 뭐 평가손실을 엮어가지고 뭐 상당히 문제 어렵게 나온 것이고요. 아, 기초재고에는 기초재고의 경우는 원가랑 이게 지금 시가 아니겠습니까? 같다. 그래서 기초에는 뭐요? 평가 손실, 평가 충당금이 없다. 원가보다 시가가 떨어지게 되면 물론 제가 말하는 시가가 순실현 가능 가치가 정식 용어죠. 원가보다 시가가 떨어지면 뭐예요? 그게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때문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또는 평가 손실 충당금이 될 텐데 그거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기초에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얘기고요. 우리는 기말을 물어보는 거죠. 시가가 지금 200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감모 손실, 평가 손실 다 구해봐라. 이제 파악은 됐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쭉 해서 이동평균법에 따라서 기말재고에 뭘 구하는 겁니까? 원가 구하는 것이죠. 원가. 시가 잘은 나왔고 요 데이터 가지고 원가를 계산해. 원가 계산하고 시가 나왔고 그 다음 장부상 수량 나왔고 실제 수량 나왔으니까 아 그러면은 이제는 이동평균법에 따라서 12월 말에 단가인 원가만 계산하면은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셔야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게 의미가 있겠지. 딱 읽었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럼 푸는 게 아닙니다.
딱 보고 아, 내가 풀 수 있겠다 그럼 푸는 거고, 그러니까 못 풀 것 같으면 일단은 이만큼 답안 비워놓고 그 뒤에 푸는 것이죠. 채점하다 보면 이런 분이 있습니다. 1번 갔다가 뭐 6번 갔다가 또 2번 갔다가 이 순서가 답안 작성 순서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다고 뭐 까지는 않겠지만은 일단 출제 하신 분들 채점할 측 아니겠습니까? 신경이 날카로우면 안 돼. 항상 예의를 갖춰서 해야지 점수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갈 겁니다. 그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진리입니다. 이거는 로봇이 채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예의를 갖춰서. 숫자 같은 것도 기본 이럴 때 말했죠. 제가 뭐 설명할 때는 뭐 한글로 뭐 만 이렇게 쓰지만은 실제 시험장 가면 다 써야 됩니다.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해서 만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아 물론 1억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이 길기 때문에 그냥 한글로 1억 이렇게 쓰면 되는데 만까지는요 다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한글로 뭐 만 이런 거 쓰지 마시고 다 이렇게 동그라미 다 쓰시는 게 좋습니다. 뭐 1억 같은 거 크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오케이, 그럼 이동평균법 뭐 잘 하면은 되겠구나. 보시죠. 여기 날짜가 있고요. 뭐 지금 자리가 빡빡하기 때문에 이제 글씨를 크게 못 씁니다. 여기는 수량. 이제 평균 단가에서 원래 제가 답안 작성하면 이렇게 할 거잖아요. 날짜, 수량, 평균 단가에서 제가 기본 이론 때 그렇게 다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당연히 200개고요. 평균 단가 100이지. 그 다음에 2월 10일 날 매입을 했죠. 200개를 샀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썼을 겁니다. 200개에다가 200개 사서 이제 결과적으로 400개가 됐다. 그럼 여기서 이제 평균 단가가 바뀌지 않냐. 왜냐면 단가가 두 개가 섞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단가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전체 수량분의 전체 금액. 전체 수량은 200 더하기 200이겠죠. 전체 금액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 200 곱하기 100 더하기. 새로 구입한 200개 곱하기 걔는 단가가 200이 되겠죠. 뭐 그렇게 하면은 150이 되겠네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겠습니까? 암산을 저렇게 빨리 할 리는 없고 여기랑 여기랑 뭐 중간값이겠죠. 뭐 항상 그런 게 아닙니다. 얘랑 얘랑 수량이 같기 때문에 뭐 항상 중간값 낼 것이고 이게 만약에 300개면은요 다 계산기 다 두들겨 봐야 되는 겁니다. 얘랑 같으니까 당연히 중간값으로 되는 것이고 그거는 이렇게 같을 때만 해당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자. 그 다음 이제 5월 1일 날 여기가 2월 10일이었고 5월 1일 날은 팔렸죠. 팔렸는데 300개가 팔렸습니다. 400개 팔렸으니까 이제 100개가 남고요. 팔렸을 때는 단가가 바뀔 이유가 없죠. 150 이제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단가 바뀔 때는 구입할 때 매입할 때만 단가 바뀌겠지. 새로 단가가 새로운 놈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섞여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 12월 1일 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요. 이제 100개를 또 샀습니다. 그래서 200개가 됐을 것이고 뭐 단가가 또 새로운 놈이 등장했으니까 또 단가가 바뀌겠죠. 여기다가 쓰시면은요 전체 수량 100개 더하기 100개가 되겠지. 100개 더하기 100개 분모는 200개고 전체 금액은 100개 곱하기 150 더하기 100개 곱하기 여기 있는 100개는 뭐 300이네. 그러면은 400이니까 225인가요? 맞네. 225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려고 한 것을 찾았다. 왜? 이게 지금 12월 1일이지만은 어차피 더 이상 뒤에 사건이 없잖아요. 그럼 12월 말에도 똑같은 거죠. 200개고 단가는 225에서 이게 우리가 찾은 그 원가입니다. 이것만 찾으면 우리 다 끝나는 거였는데. 그럼 이제 문제 풀러 갑시다. 감모 손실. 이거 수량상에 기말제곱 수량상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0 빼기 180. 장부상 수량 빼기 실제 수량에다가 거기다가 원가를 곱하는 거죠. 우리가 찾은 그 원가 225를 곱합니다. 감모 손실하고 평가 손실이 있을 때 감모 손실을 먼저 산정하고 평가 손실을 그 다음에 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시가 개념이 없는 거다. 원가 곱하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고 걔가 4,500원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평가 손실. 얘는 이제 기말제고의 단가 쪽에 문제 생긴 거죠. 얘는 기말제고의 수량 측면에 문제 생긴 것이고, 그래서 실제 수량 180개 곱하기 원가와 시가의 차이죠.
원가는 220원인데 시가는 200이잖아요. 그게 이제 순실현 가능 가치고 시가가. 그렇게 하면 계산이 4,500이 나옵니다. 끝난 겁니다. 어? 우연의 일치로 같네. 진짜 같은지 계산기 두들겨 봐야겠다. 왜 하필이면 같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우연의 일치입니다. 둘 다. 어, 하필이면 4,500이 나오네. 저도 안 믿었는데 그렇게 나오네요. 만약에 우리 시험은 그렇게 나올 확률은 거의 없지만은 만약에 원가가 190이 나왔다 칩시다. 12월 말에. 그럼 시가가 200이야. 그럼 평가 손실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우리 재고자산 저가법이잖아요. 평가 손실만 있지 평가 이익은 없습니다. 만약에 평가 손실 평가 이익이 다 있으면은 저가법이란 말을 쓰지 않을 것이고 공정가치법 이런 말을 썼을 겁니다. 우리 회계에서 공정가치는 두 군데밖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쪽에 좀 전에 풀었던 1번 문제 유형자산 재평가. 그때 공정가치 오를 때 떨어질 때 다 회계치료 했잖아요. 뭐 일명 그런 말은 어쨌든 재평가 모형이지만 다 공정가치 개념이 등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또 당연히 대표적인 유가증권, 그 주식채권에 대해서 공정가치 평가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원가가 시가보다 더 만약에 원가가 시가보다 더 작다. 다시 말하면 시가가 원가보다 크다 하면은 평가 손실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올 확률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예, 됐습니다. 다 하나하나 문제들이 쉬운 문제들이 잘 없죠. 5번 문제입니다. 1년 말에 2년 말을 물어봤네. 충당부채, 재판보증 충당부채. 두 번째는 X2년도에 비용을 물어봤습니다. 충당부채를 물어보면은요 회계처리가 필요 없는 것이고 비용을 물어보면은 회계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대손 충당금도 마찬가지야. 결산 시에 대손 충당금을 물어봤어. 그럼 회계처리 필요 없습니다. 대손 상각비를 물어봤어. 그럼 회계처리를 다 해야 됩니다. 어쨌든 뭐 둘 다 물어봤으니까 그냥 쭉 회계처리를 다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뭐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2년간 뭐 AS, 무상 AS 해주고 있고요. X1년도 4천대, 2년도에 6천대를 팔고 만원에 뭐 외상 판매했다. 필요 없는 정보죠. 얼마에 팔았는지 알 게 뭐야. 1%가 AS다라고 예상이 된다. 보증비용 모두 다 현금으로 나가는데 하나당 AS 비용이 100원이다. 됐죠? 그 다음에 실제로는 12대, 그러니까 뭐 1200원이겠지. 아, 한 대당 100원이니까 24대 해서 2,400원에 이제 실제 AS 비용 발생했다. 바로 해봅시다. X년 중간에 실제 AS가 발생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1년 말에 이제 결산시겠죠. 그 다음에 X년 중간에 실제 AS 발생시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2년 말 여기가 제일 중요하겠죠. 또 결산시가 될 겁니다. 1년 중에 질문이 제일 많은 데가 재품보증 충당부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다 받아봐도 항상 그거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재품보증 충당부채가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한다는 얘기죠. 일단 제일 먼저 사건이 뭐예요? 이거지. 중간에 AS가 발생했다. 재품보증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얼마? 1200. 그리고 현금이 그만큼 나갔다. 야, 재판보증 충당부채 있으니까 저쪽에 충당부채부터 날리고 부족한 것은 비용 아니냐? 근데 뭐예요? 지금 그 전에 재판보증 충당부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비용 처리잖아요. 우리가 대손 충당하고 비슷한 겁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대변 쪽에 있었어. 대손이 발생 나중에 했어. 그럼 대손 충당금부터 먼저 날리고 나머지 대손 상각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대손 충당금이 없었으면 전액 다 대손 발생할 때 다 대손 상각비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결산시죠. 결산 시에는 재품보증 충당부채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당부채를 계산한다. 부채라고 하는 것은 미래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뭐 공간을 지금 잡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X년 말이야. 1년 말에 재품보증 충당부채 어떻게 계산하냐. 이렇게 했었죠. 전체 AS 예상액 빼기 이미 발생한 AS AS 금액은 앞으로 발생할 돈이다. 그래서 1년 말에 충당부채, 1년 말에 돈 나갈 의무는요. 전체 AS 예상액 빼기 이미 발생한 AS 금액이다. 물론 2년 말도 마찬가지야. 2년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말도 전체 AS 예상액 빼기 이미 발생한 AS 금액. 그렇게 하면은 그게 앞으로 나갈 돈 2년 말에 충당부채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제가 컨셉을 잡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1년 만에는요, 2년도 자료가 없는 거잖아. 2년도 자료를 싹 가리는 것이죠. 야, 그러면 전체 AS 예상이 뭐냐? 4,000대 곱하기 1% 한 대당 100원이겠죠. 그 다음에 실제 돈 나간 것은 아까 이미 했지만은 1,2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 AS 예상액인데 이게 이미 발생한 AS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2,800원? 맞나? 예, 그래서 2,800원의 충당부채가 잡혀야 돼. 1년 만에. 여기 제품 보증 충당부채 하면 되겠지. 2,800. 여기는 뭐 제품 보증 뭐 B 해서 2,80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기할 때 결국 충당부채 금액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쫓아가는 거잖아요. 여기는 빵이었었고 여기는 2,800이 되려고 충당부채 2,800 다 설정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X2년도 사건 2,400원의 AS가 발생했다. 그 다음 사건 여기 있죠. 그럼 충당부채 있으니까 충당부채 날려야죠. 제품 보증 충당부채를 날립니다. 얼마를? 2,400. 그리고 현금이 나간 거죠. 여기까지 하면 충당부채가 지금 4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년 만에 충당부채. 이게 헷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전체 AS 예상액 빼기 이미 나간 돈. 그렇게 해서 충당부채 계산하라고. 그럼 합쳐서 하시면 되죠. 합쳐가지고 4,000 뭐 다 쓰죠 뭐. 더하기 6,000대. 그 중에서 1%가 AS 예상되고 그다음에 한 대당 100원이다. 이게 전체 AS 예상액이고 이미 나간 돈은 1,200원과 2,400원. 더하기 2,400. 그게 이미 나간 돈. 그게 앞으로 나갈 돈의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은요. 하면은 6,400이 나오네. 6,400이 지금 충당부채를 꽂혀야 됩니다. 6,400이. 2년 만에. 그럼 여기는 충당부채가 충당부채 잔액이 6,400이 돼야 돼. 그럼 6,000원을 더 설정하면 되잖아요. 충당부채를. 제품 보증 충당부채 6,000원. 여기는 제품 보증비 6,000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됐고. 그래서 답을 이제 찾아봅시다. 이거 한번 쓰면 다 끝난 거지. 2년 만에 충당부채 얼마냐? 제가 말했잖아요. 충당부채는 분기 필요 없다고. 6,400. 진짜 분기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거 아까 분기 안 한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당부채를 물어본다는 거는 분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품 보증비는 분기를 쫓아가는 것이지. 2년도에 6,000이 정답이 되겠죠. 6,000. 야, 여기도 있잖아. 그럼 안 되는 거지. 그건 2년도가 아니라 1년도기 때문에. 정답은 6,000.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6,400과 6,000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물어볼 수 있는 전부죠 뭐. 다음에 6번은 이제 대선 충당금 문제입니다. 역시 뭐 충당금 문제가 뭐 연달아 나오네요. 아, 문제를 뭐 읽어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 여기가 받을 돈인데 미래에 받을 거라 예상되는 금액이 이거다. 그 얘기는 결국 이제 5,000원이 떼어먹힐 금액이다라고 해서 대선 충당금이다. 이게 못 받을 거로 예상되는 금액, 대선 충당금액입니다. 이것도 받을 돈 이만큼인데 받을 거라 예상되는 돈이 이거야. 그럼 이제 4,000원만큼 못 받을 것 같아요라고 예상한 거고 이것이 BS상 대선 충당금이 돼야 되겠죠. 재무 생태표상 결산 시에. 이게 아트 포인트고 나머지는 어렵지 않죠. 파산 때문에 8,000원 회수할 수 없게 됐다. 그게 뭐요? 대선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대선이 발생했다. 대선이 확정됐다. 대선이 발생했다. 뭐 충당금 설정법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건 뭐 불필요한 문장이지.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 대손 상각비가 얼마냐? 2년도 기초에 대손 충당금 잔액은 없다. 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없으면 없는 거고요.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현재 가치 고려하지 말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면 되겠죠. 아까 제품 보증 충당부채도 그랬지만은 이 충당자 들어가면은요 기본적으로 분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말했잖아요. 기본적으로 문제 풀 때 분기는 거의 필요 없지만은 분기가 필요한 데가 두 군데가 핵심이 있는데 둘 다 충당자 들어가는 애들이다. 대선 충당금하고 제품 보증 충당부채 두 개가 지금 연달아 나왔죠. 걔네들은 분기 회계지 자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 말에 분기한 건 아닙니다. 대선 충당금 잔액이 5천 이렇게 있었던 거지. 이건 이제 잔액이지 잔액. 분기한 게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이게 있다고 대손 상각비 5,000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5,000 있다는 얘기 어디 있어? 그냥 이건 이제 잔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사건이 X2년도에 중간에 대손이 발생한 거지.
대손이 얼마 발생했죠? 8천. 그럼 대손 충당금 5천 다 날리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대손 상각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매출 채권을 날리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손 충당금 금액 쫓아가면 처음에는 5천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빵원이 됐죠. 그리고 2년 말에 대손 충당금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2년 말에 대손 충당금은 이미 계산했지만 4천이 돼야 됩니다. 이럴 것이 돼야 돼. 그럼 대손 충당금 4천을 설정하면 되겠네. 4천. 대손 상각비 4천. 질문은 2년도에 대손 상각비 얼마냐? 해서 4천이다 하면 틀린 거죠. 왜요? 여기도 있잖아. 그래서 정답은 7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7천이 돼야 된다. 왜냐면은요, IS는 시점 개념이 아니잖아. 기간 개념이기 때문에 1년도 전체, 2년도 전체를 물어봐요. 그래서 2년 말에 수익비용 얼마냐, 그런 식의 문제는 없어요. 항상 1년 전체, 2년 전체 물어보거든요. 반면에 BS는 시점 개념이기 때문에 딱딱 시점을 물어보지. 주로 당연히 12월 말이지, 그렇죠? 1년 말, 2년 말. 물론 가끔 가다가 초도 물어보긴 하지만 대체로는 이제 연도 말거 물어봅니다. 시점 개념. 그래서 대손 충당금하고 제품 보증 충당 부채는 비용을 물어보게 되면은 분기를 하시고 충당금을 물어보면 분기가 필요 없는 거지. 왜냐면 여기서도 만약에 그럴 일 없지만은 1년 말에 대손 충당금 얼마냐? 분기 필요합니까? 없지. 1년 말에 대손 충당금 이거잖아. 2년 말에 대손 충당금 얼마냐? 분기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당금 자체는 분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두 문제만 더 합시다. 7번. 수업을 당연히 풀고 나서 수업을 들으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아, 내가 생각한 게 잘못된 거구나 그런 것들 등등 여러 가지 피드백이 잘 되는 겁니다. 그냥 수업 듣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물론 실력이 너무 안 돼. 모의고사 볼 실력이 너무 안 돼. 그러면 이제 수업을 바로 들어야 되겠죠. 그런 분들은. 그래서 네가 지금 5회 곱하기 5회 곱하기 대략 한 15문제씩이니까 뭐 하나 정도 빼고는 이제 15문제거든요. 75문제 정도가 나올 건데 75문제는 주옥 같은 문제들입니다. 뭐 제가 뽑았지만 제가 막 뽑은 게 아니잖아요. 탑픽을 겹치지 않게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대선 충당금 했어. 그럼 한동안은 뭐 대선 충당금 문제 안 보겠지. 그러면서 전체 75문제 안에 핵심들을 거의 다 다룰 수 있도록 다 한 번씩 다 정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주옥 같은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다 외워버리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건 실력이 좀 안 되신 분들, 시간이 촉박하신 분들 얘기죠.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실력이 갖췄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문제를 풀고 답안 작성. 이게 있잖아요. 뭐 연습장에도 하지 마시고 실제 답안지처럼 이게 인스티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연습지가 거기서 하여튼 오프라인 오면은 다 있거든요. 그런 걸 하여튼 뭐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다가 꼭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실제 그리고 당연히 90분 시간 딱 정해놓고 하는 거죠. 90분 시간 딱 정해놓고 아무런 방해도 안 받고 누가 뭐 불러도 핸드폰 전화 와도 안 받는 거지. 그래서 실제 시험장처럼 핸드폰 다 꺼놓고 딱 시험을 응시하는 겁니다. 그래야 실력이 늘겠죠. 사채는요 제일 잘 나오는 게 사채 상한 손익이죠. 뭐 반올림이라 이런 거는 뭐 아시는 거니까 됐고 그럼 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리가 여기다 하는 게 낫겠네. X1년초에 사채를 발행했고 만기가 3년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2년 말 뭐 3년 말 액면가 찾고요. 100만 원. 그 다음에 표시 이자를 찾는 것이죠. 액면 이자를 뭐 10만 원. 이걸 갖다가 현재 가치 하는 것이죠. 시장 이자 또는 유효 이자인데 어차피 같은 거니까 12%의 유효 이자 또는 시장 이자로 현재 가치 해서 발행가가 나오면 좋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뭐 친절한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됐고 발행가지 찾을 것이고 액면 금액 중에 30%를 상환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경과이자 포함해서 기간 경과이자 포함해서 상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상환, 100% 다 상환한 게 아니라 언제 상환했냐? X3년 이때 3월 말일 날, 그러니까 4월 1일이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개월이 되겠죠. 3개월.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뭐 30%를 상환했다. 전체를 다 상환한 게 아닙니다. 그 우리한테 필요한 게는 요 숫자, 요 장부가들 다 필요한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
또 정부가를 계산할 텐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한 거니까 제가 뭐 쓰진 않고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만 원 곱하기 연금은 현가계수 더하기 100만 원 곱하기 현가계수인데 당연히 12%짜리 쓰는 거죠. 10%짜리 다 무시하고 12%짜리로 현재 가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숫자는 요거하고 요거잖아요. 요거. 그래서 10만 원 곱하기 2.4018 더하기 100만 원 곱하기 0.7118 하면은 걔가 951. 여러분이 각자 하시는 거죠. 곱하고. 모든 현재 가치 장부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곱빼기 하시라고. 곱빼기. 모든 현재 가치 장부가 다 곱빼기. 어떻게? 951980 곱하기 1.12 빼기 10만 원. 그럼 걔가 1년 말이에요. 966218 맞나? 966218. 여기도 마찬가지. 966218 곱하기 1.12 빼기 10만 원 하시면은 그럼 걔가 982164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 밑에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봅시다. 먼저 상환가액은 주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상환시의 어음액, 상환시의 사채 가치, 상환시의 사채 가치를 계산한다. 상환가액은 얼마입니까? 여기 40만 원이 주어졌고요. 일단 100% 상환한다라고 보고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가 0.3을 때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부가일 때는 곱빼기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장부가가 아니라 뭐요? 거래할 때 가격이잖아요. 제가 사채 가격으로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순수한 장부가. 장부가일 때는 곱빼기 하고 거래할 때 가격은 그냥 곱까지만 하는 거라고. 곱까지만. 뭐 기본은 이런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까라고 보고요. 곱하리 164 곱하기 곱까지만 하는 거지. 곱까지. 다음간 3개월치만 가는 거니까 1.03하고 곱까지만 가는 거죠. 왜 1.03이요? 1.12 하면은 그거는 1년 전체. 다시 말하면 3년 말일 거에 장부가를 구하는 그런 컨셉이니까 나는 이거 바로 안 돼. 그럼 이렇게 하셔야지. 1 더하기 0.12 곱하기 12분의 3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1.03이잖아요. 뒤에 경과제를 안 뺀다. 경과제를 안 빼는 거 거기까지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놓치면 안 되는 게 이제 30%를 때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 30%만 상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은요.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볼까요? 그럼 303 4899 이게 사채 상환 시의 가치인데 우리 40만 원에 상환했으니까 비싸게 상환했죠. 그럼 사채 상환 손실이고 사채 상환 손실 얼마? 96511이 됩니다. 사채 상환 손실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찾았습니다. 찾았고 만약에 기초에 상환한다 또는 기말에 상환한다 하면은요 여기 곱빼기까지 다 하는 겁니다. 곱빼기까지 빼기까지 경과이자까지 다 빼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뭐 2년 말에 만약 상환했다 뭐 그러면은 이거로 계산한 거예요. 이걸로 만약 2년 말에 상환했다 하면은 이거는 지금 장부가니까 곱빼기 한 거잖아요. 982164 곱하기 그럼 그때 0.3 때리면 되겠지. 이 부분 할 때 만약에 이 문제를 갖다가 2년 말에 상환했어 그러면은 982164 곱하기 0.3하다. 그거하고 상환가액 비교해서 상환손익 계산하는 겁니다. 야 그때는 왜 곱빼기 할 때 빼냐? 왜냐면은 암묵적 가정인 것이죠. 2년 만에 상환했다는 얘기는 현금까지 다 주고받은 뒤에 상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이거를 다 뺀 뒤에 여기 있는 요 장부가랑 비교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곱빼기까지 안 하고 곱까지만 하는 이유가 경과이자까지 포함된 상태에서 상환을 해서 그런 것인데 이거는 2년 만에 상환했으면 이거 다 줄 돈 요거 표시이자 다 주고받은 거거든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까지 한 다음에 0.3을 때려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여튼 기초에 상환하거나 이렇게 기말에 상환할 때는 곱빼기까지 한다. 그리고 기준 뭐 이렇게 단기 중에 이렇게 상환할 때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곱까지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문제를 더 풀까 말까 문제를 한번 보고 판단해 봅시다. 그래 이 문제 풀고 쉬면 되겠네요. 이 문제 뭐 간단하니까 자본 증가를 계산해라 라는 것인데 제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것도 참 질문이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형태 문제. 우리 거래는 자본 거래가 있고 손익 거래가 있는데 자본 거래는 현금만 쫓아가시면 된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오해해. 모든 거래는 현금만 쫓아간다고 또 오해를 해. 그래서 자본 거래만 그런 겁니다. 자본 거래 뭡니까? 주주와의 거래잖아요. 손익 거래는 주주 이외와의 거래고. 그러니까 손익 거래는 현금 쫓아갈 필요 없는 거예요. 자본 거래만 그런 겁니다. 오케이. 그게 이제 하나의 물론 팁이었죠.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면 이제 분기 같은 거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주주랑 거래한 게 자본 거래인데 이런 거
자기 주식 거래는 다 자본 거래잖아요. 이거 다 자본 거래입니다. 이거 자본 거래 아니지. 이거 손익 거래입니다. 이걸 자본 거래로 오해를 한 거야. 막 주식 얘기 나오고 하니까 주주와의 거래 아니냐 하는데 아니잖아요. 그 손익 거래입니다. 자본 거래는 주주와의 거래인데 우리 회사 주주랑 거래하는 거잖아. 이거는 이제 다른 회사 주식을 한 거거든요. 그 손익 거래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분기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현금만 쫓아가면 된다. 야, 돈 나갔네. 돈 나갔네. 100조 곱하기 1300 해서 마이너스. 그럼 걔는 14만 원. 자본에 미친 영향입니다. 재발행 팔은 거잖아요. 돈 들어왔네. 60조 곱하기 1500 해서 9만 원. 현금 쫓아가시면 된다. 소각은 감자인데 감자는 현금과 관련 없잖아요. 불변. 이거는 FB OCI 금융자산 취득했고요. 그 다음에 결산일 날, 이거 결산일 있죠. 12월 말이니까 이게 공정가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150주 플러스 150주 곱하기 300만큼에서 FB OCI 금융자산 평가액인데 걔가 왜 자본에 풀었습니까? FB OCI 금융자산 평가액이 기타 포괄가치 누계액이잖아요. 기타 포괄가치에 꽂히면서 동시에 기타 포괄가치 누계액이기 때문에 그럼 걔는 플러스 4만 5천이 되겠죠. 이거는 자본거래가 아니라 손익거래였다. 그 다음 마지막 당기순이익은 뭐 당연히 손익거래로서 얘는 결산 시에 이익여금 간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자본 넣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빼고 더하고 더하고 더해서 자본 찾으시면은 8번에는 정답이 2005 000 요만큼이 자본의 증가액이 된다. 2005 000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9번부터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